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게임은 무엇이냐? 이번 2022년 4월 초 보드게임을 통해 출시된 신작 한글판 게임 휘슬 마운틴이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휘슬 마운틴은 이전 언박싱 영상에서 다뤘던 비뉴스 딜럭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2년 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한글판은 그에 비해 출시하기까지 조금 세월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게임 이름인 휘슬 마운틴은 얼핏 들으면 실제로 있는 산 이름 같지만 사실 실존하는 산맥 이름은 아니고요. 매뉴얼에 있는 게임 스토리 설명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로키 산맥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일꾼 배치와 타일 배치 시스템이 섞인 유형의 게임인데 얼핏 시스템만 들었을 때 크게 감흥이 오시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 물타일이라는 독특한 기믹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타일들의 특수 능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게임의 양상이 나오는 점에서 나름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소개해드렸고요. 박스 사이즈랑 무게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동일하게 30cm이고요. 높이는 7cm, 무게는 약 2.4kg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살펴볼 구성물은 게임 카드입니다. 카드는 크기 종류 구분 없이 한 더미로 포장이 되어 있고 뒷면의 일러스트도 동일한 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도 역시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 카드입니다. 카드 재질은 에어쿠션이나 린넨 같은 별다른 특수 재질이 아닌 일반적인 종이 재질에 살짝 유광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살짝 두꺼운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카드 두께를 직접 재보니 실제로 0.3mm로 일반적인 카드 두께보다 확실히 살짝 두꺼운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카드는 가로 사이즈 약 62mm, 세로 사이즈는 약 87mm에 총 40장 들어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다음 구성물은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목재 구성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재 구성품의 종류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구성물은 각 플레이어별로 사용하는 구성품인데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일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군데군데 페인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목재 결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육안에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게임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 이런 건 쿨하게 넘겨버리는 게 좋겠죠. 플레이어 구성물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는 게 손에 집는 맛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성품 역시 각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구성품인데 이건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재 구성품이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게임에서 자원으로 사용되는 구성물입니다. 각 자원들은 명칭에 맞는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비록 목재 재질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름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의 석탄 자원, 은색의 철 자원, 하늘색의 물 자원, 그리고 물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보드 위에 세로로 세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의 금 자원, 동색의 휘슬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물 타일 지지대 구성물도 있는데 영상에서 미처 사용하는 모습을 담진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게임보드에 설치를 해서 게임보드에 있는 물 타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구성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게임 매뉴얼입니다. 게임 박스 사이즈와 거의 흡사한 크기로 되어 있고요. 폰트 크기가 너무 작지도 않고 군데군데 게임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도 많이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규칙은 10페이지 분량이지만 그 외 각 타일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든가 게임에 등장하는 각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분량은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구성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펀칭 카드보드입니다. 펀칭 카드보드는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타일 배치가 메인 시스템이다 보니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펀칭 카드보드에 있는 구성품으로는 플레이어 개인보드라던가 점수 토큰,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타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 역시 별다른 특수 재질의 종이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종이 재질의 마감 또한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정상적인 퀄리티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1.92mm인데 다른 게임보다 살짝 조금 두꺼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보드입니다. 게임보드가 특이하게도 접이식 형태가 아닌 직소 퍼즐처럼 각 보드들을 조립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해당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조립하는 영상을 담지는 않았지만 조립을 하게 된다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언박싱 해본 게임인 휘슬 마운틴 모든 구성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